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운 기구가 세 가지 있는 거잘 아시죠? 예, 가정과 정부 그리고 지역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러한 장소고 또 함께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청주 지역에 성경대로 믿는 청주 성경 침례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여기에 형제 자매들을 다 각각 부르시고 해서 저희가 오늘도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교회라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침례교회. 침례교도들이 모임이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례나 뭐 침례를 주어서 침례라기보다도, 즉, 반카도릭교회죠. 반카도릭. 카도릭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거부하고 비성경적인 것을 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리와 이런 것들이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그러한 행동에 관해서 지적하고 또 거기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뿐만 아니라 카톨릭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신교도 다 부패해 버렸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는 빛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교회 모임에 관해서 저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모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이라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들이 그분의 언약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최소의 단위, 그 최소의 단위가 바로 두세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모임이 형성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요 기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그 옆에서 주님께서도 함께 거기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던 그러한 중보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지역교회 모든 성도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그 어느 형제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려운 거다 알죠. 이제 그동안 저희가 수요 기도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쇄를 안 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인쇄를 하겠습니다만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간구 드릴 때 주님이 그 기도 내용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기도 내용들이 있죠. 예, 공동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상대에게 무슨 기도를 우리가 해줘야 할지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 그리고 아직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친근한 사람들 가운데서 또 선교사들 각 지역 교회들 또 우리가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주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여러 사람이 즉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기도드리는 내용에 관해서 주님께서 거기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오전에도 제가 한번 이걸 낭독했는데요. 마찬가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이는 아니지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을 선대하고 잘해주는 사람 뭐 구원받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좋은 길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 남들이 비난하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곧 이제 저주하는 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간섭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그 사람들을 저주할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왜 그러냐고 그 사람들하고 말다툼할 필요도 없고 진짜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하고 말씨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놔두시면 되는 것이에요. 놔두시면. 수요기도에서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그 다른 우리 수요기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기록해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건 다른 데서는 그렇게 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거든요.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귀한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의 기도 제목과 이름들이 여기에 나온 사람들, 누구의 병을 고쳐주시고 누구 어렵습니다 뭐 기도 내용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런 것은 참 수요기도의 참석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한 주간 주중의 모임으로 마귀의 공격이 극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중간에 모이는 거예요. 모임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회자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그 마귀의 공격을 맞는데 더욱 강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임으로서는 세상의 악함을 견디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신학교의 성도들은 주중에 한번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수요 기도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라, 교회의 전통을 지키라 하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믿음과 신실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기도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에 관해서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몇 년간 출석해도 수요 기도에 한 번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본의 아니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바쁜 세상에 일들이 많고 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참석하지 못하게 이런저런 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참석 안 하면 그만큼 자신에게는 사실 손해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첫날 경배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수요기 대해 나와라, 주의 첫날 나와라 하는 강요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주의 첫날 경배 드리는 것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전혀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안 가면 주님께 경배를 안 드리면 불안하고 이상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면 주님께 오늘은 경배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을 내가 수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경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죠. 감사하고
교회 출석을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수치예요. 사실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포함하여 그분을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영화롭게. 그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의 일부가 여러분이 헌신이요, 복음 전파요, 진리 전파요,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영과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생명인 보배로운 피값 그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란 말이죠. 불못 형벌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공부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주의 첫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할까요? 아, 몸에 뒹굴뒹굴 되거나 아니면 어디에 가거나 다른 데 뭐 일 보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은 누워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후야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은 것이거나 자신이 피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성도의 본분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면은 대단한 것이에요. 이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며 역으로 뭐예요? 부인하면 부인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모이는 전제가 무엇인가요? 성도가 모이는 전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그죠. 함께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모인다. 주님의 이름으로 안 모이는 곳은 세상의 모임들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바로 지역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직결지에서 모여서 영적인 그러한 내용을 보충하고 또 육신적으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보고 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도 보고 해서 자기가 거기서 교훈을 삼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죄들을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또 뭐 수요기도회나 이런 거 보면 멀리에 있는 사람은 아주 일찍 와요. 근데 가깝게 사시는 분들 가운데는 오히려 마음이 풀어져서 그런지 더 뭐 늦는다든지 또 심지어 안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반드시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도 무관심하고 이렇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다. 간혹 있다는 거죠. 많지는 않고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오는 분의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배를 드리는데 예의를 지켜야죠. 예의. 뭐 아이들도 막 여기서 뛰어놀고 뭐 부모가 뛰는 것도 놔두고 교회에서 뭐 막 스마트폰 갖고 장난하는 것도 놔두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기 지금 교회 지역교회 온 게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마치 놀이터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어렸을 때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미국이나 이 영국이나 이런 데는 말이죠. 이 갓난아기들이 양복을 넥타이를 탁 메고 와요. 구두 신고. 교회 가는 거 예배 경배를 드리러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로 부모가 인식을 시켜서 딱 하고 어린아이가 요 앞 자리에 앉아서 절대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것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 크게 부르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정확하게 잘해야 되는 그런 것에 관해서. 그런 것에 관해서 잘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러 오는데 체면상 오거나 복장도 아무렇게나 슬리퍼 끌고 오거나 뭐 운동하다가 그 티셔츠 그대로 입고 뭐 땀 뻘뻘 흘리면서 온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죠. 그 기본이에요. 뭐 옷에 관해서 좋은 옷 나쁜 옷 이런 건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단정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상식이에요. 그런 건. 그런 상식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죠. 특히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간혹 가다 그런 사람 봐요. 성경책도 안 갖고 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다 갖고 오시는데 여기 과거에 몇 번씩 나온 사람들 있죠. 성경책 갖고 왔습니까? 아유,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러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장난하고 무슨 하나님께서 뭐 그 사람하고 무슨 뭐 아쉬워서 농담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구약 보세요. 그 제사할 때 어떻게 하나. 조그만 죄를 갖고 오면 뭐 돌로 쳐 죽여요, 사람을. 그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도 어때? 그 유혹을 받죠? 마귀한테. 우상을 섬겨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관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그 사람이 앞으로 삶이 어떻다는 게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만한데 꼭. must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형식적, 육신적, 가식적은 안 된다는 것이죠. 감정이나 분위기 고조나 육신을 즐겁게 하라는 예배.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존경심, 즉 바른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여 한 믿음이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지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모이고 그분 안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분의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란 말이죠. 요한일서 4장 2, 3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이렇게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한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적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소유. 누가 이래요?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래요? 이만희 신천지에.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 삼위일체를 믿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세상에 적그리스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 단수가 있고 적그리스도들 복수가 있어요. 그 영들이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그 얘기죠. 지금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교회는 이건 사탄의 교회다 그 얘기죠.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다른 영이라고 얘기해. 다른 영. 교회만 다니면서 설교나 많이 듣고 인터넷 설교나 여기저기 막 수십 개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알지 못하면서 엄청 많이 듣고 감화 감동받았다 그러고 누구는 잘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누구는 어떤 목사는 뭘 잘하고 뭘 하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거나 흔히 알아가지고 갖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영이 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성경도 영어 성경 중에서 NIV도 좋고 킹제임스 성경도 좋고 ASV, NASV, 뭐 RSV 모든 성경들을 다 섭렵해서 비교 분석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그럼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한 분 성령, 한 분 주, 그리고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배는 안 받으신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름답게 옛날에 구약의 솔로몬 성전처럼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어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두세 사람이 골방에 조그만 방 한 칸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모이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안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 데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원 간증을 하고 회원 간증을 하잖아요. 또 침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회원이 되는. 자, 세 번째, 모인 무리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에 모이는 것은 뭐예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하는 그들 가운데 같이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리면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요. 그래서 그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드리면 그분이 그 기도를 다 경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모임 안에서 임재하시는가? 지식 안에서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든 지혜를 능가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겠다 그 얘기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에서 주님과 만났죠. 그 안에서 하나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솔로몬 성전이 성전 안에 계셨죠.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성도들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그 안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기거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거처로 삼으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수요 기도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돼요. 아, 수요 기도회 때 그때 평소에 바쁘고 그러니까 그때 모여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한 10분간 개인 기도도 하고 하니까 아, 대단히 그 좋은 기회예요. 그 좋은 기회들을 많이 잃어버린다 그 얘기죠. 자신의 문제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을 주시려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다가 스스로 입을 열어 진지한 기도를 그렇게 주님께 드리면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시는 것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전에도 했고 제가 전주에도 지금 기도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지체들도 있는 것을 종종 보는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은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물론 사정에서 못 온 사람도 있음을 우린 잘 알죠. 올 수 있는데도 게으름과 나태하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오늘 피곤하니까 좀 쉽시다. 오늘도 쉬고 이번 주도 쉬고 다음 주도 쉬고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자랐어도 본인은 자란 것으로 하는데 아, 주님께서는 자라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힘을 합하여 기도드리고 자신의 믿음도 새롭게 되죠. 그러면 자신의 믿음이 새롭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그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귀한지 안 한지 모르니까 시간 되면 오고 안 하면 하고 이렇게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특별한 사상이 없다면 무엇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겠는가?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침으로써 주께 대해서 범죄하지 않겠다고 그는 다짐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신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대해서 간섭을 받아야 되나? 아, 당신 기도해야 됩니다. 간섭받는 게 아니에요. 간섭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설교나 성경 공부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몰라서 다른 곁길로 가니까 그걸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알려주는 거. 그거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주님하고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비록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패역했죠. 죄를 짓고 패역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반드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모두가 광장에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금식하며 옷을 찢고 티끌을 뿌리며 하나님께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재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그 마귀에게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곁길로 갔다가도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즉시 글로 딱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원래. 근데 그게 내가 안 되고 있다. 그것이 그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인가 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이 어려우면 말이죠. 주님께 밀착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주님을 피해서 멀리 가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어려우면 딱 주님하고 뭐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어려우면 즉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을 딱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단의 그 뿔 있잖아요. 죄진 사람 그 뿔 잡으면 함부로 거기 가서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나 살려주세요 하고 붙드는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죄를 졌어도 최소한. 그걸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 다 돌아서는 겁니다. 다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서 그렇게 신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변함없다. 너가 나한테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거기에 네 기도를 듣겠다는 그 말씀에 관해서 조금 잘못했다고 피하거나 내 이놈하거나 이러지 않으신다. 그래서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은 뭐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러지만 아담과 이브도 뭐 서로 미루고 뱀까지 미루고 말이죠. 뱀으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은 말이죠, 아내한테 미루고, 아내는 말이죠, 저 뱀한테 미루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근성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누가 불평하느냐. 자기가 어렵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인데 왜 불평하느냐. 주님한테, 주님께 간구 드릴 길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불평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그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든지 지역교회 내에서 또 자기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뭔가 걸림돌이 되는 것들에 관해서 왜 일일이 다 하나님께 여쭈지 않느냐.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또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한테 여쭤봐야지 1차적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동료들한테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해결사는 누구냐 하면 주님이시라 그 말씀이죠. 주님이세요. 기도하지 않고 어려운 현실에 있으면서도 불평하는 것.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자꾸 기도도 뒤로 미루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기도의 참석까지도 뒤로 미루고 계속해서 이러다가 그냥 간증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골방에서 문을 걸어놓고 혼자 기도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모습들은 많은 부분에서 뭐예요? 그것은 바로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에 와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많은 장점이 있죠. 서로 기도 제목을 알고 있음으로써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형제 자매들의 어려운 문제들에 관해서 알기 때문에 별도로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에도 그런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진지한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 또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이 다 이 도전이 그것을 보고 도전을 받게 되고 아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믿음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기도 모임은 아름다운 모임이고 사랑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그 말씀이죠. 어린아이가 자랄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부모한테 막 이렇게 부모가 어린아이가 뭘 하나 갖고 와도 말이죠. 그 갖고 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한 거예요? 야 저거 갖고 와라. 어이구 잘했다 우리 애. 아이고 똑똑하다 막 이러죠. 왜 그렇게 합니까 부모가? 아이 걔가 이제 더 그 선한 일을 하고 또 그런 일에 열심을 내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뭐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운 거예요. 사실 뭐 주세요, 뭐 좀 해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말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사람도 그런데 자기 자녀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시겠어요? 도와주시죠. 더하시죠. 막 놀라서 자기는 영적으로 안 자랐지만 막 그냥 괴로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여서 주님은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어린아이 자기 자녀가 뭐 시키는 것을 잘 행동하는 것을 칭찬하듯이 그 몇 배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몇 배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무슨 은사주의자처럼 복 달라고 그러고 뭐 그런 기도는 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성숙한 모습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필요 또 그 병마 또 영적으로 아주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고통받는 게 무슨 지역교회 내에서만 있나요? 아니 직장생활하면서도 영적으로 괴로운 것들 있잖아. 윗사람은 막 그냥 비성경적인 내용이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막 시킨다든지 사장이 말이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아 주님은 반드시 그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마음고생을 덜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럼 든든한 백이 있는데 그것을 별로 경시하고
그저 자신이 뛰어야 벼룩인 자신의 그 노력을 가지고 말이죠. 계속해서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특히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몰랐거나 기도를 무시하거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제단을 여러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필요들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초라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첫날 낮 예배 있죠. 식사 시간이 있죠. 다음에 교제 시간이 있죠. 또 오후 예배 있죠. 그러니까 주의 첫날만 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 같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여러 가지 넣어서 행사를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첫날 1차적으로 그렇고 주중에 한번 저녁 때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멀리 있는 형제 자매들은 또 별도로 모여서 지금 그렇게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또 거리설교 모임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많지 않아요. 1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무슨 수련회 있죠. 성경 핵심 강연회, 그 다음에 선교주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그 주 중에 간혹 한두 번 더 성경 공부라든지 무슨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으로부터 자주 빠지고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믿음은 서서히 하향곡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가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물론이요, 떨어져 있는 그를 마귀가 낚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사람들과 자주 교제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고. 그것을 누가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청하셔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지한 우리가 그분을 멀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같이 있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슬슬슬슬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멀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간증하는 것이. 또 말씀 들을 때, 간증할 때, 성경 공부할 때, 거리 설교할 때, 구령할 때 소수의 이름으로 어쨌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주님이 계신 곳에 참석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관장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간구드리고 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저희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본문처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소부 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다 계실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해도 동시에 다 그 기도를 듣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또 우리의 기준으로 주님을 평가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무소부 부재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것을 관장하고 계시며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역사를 관장하시고 그 행성들의 그 궤도까지 모두 통제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께서 하신 그러한 명령들을 차곡차곡 마음속에 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소망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경배를 마치고 다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관장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